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 바로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 저희 전주문화방송에 한 노부부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과연 기적은 일어났을지 김하연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결국 토프트 씨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생모가 83년생 조혜정을 기억하고 떠올려주는 방법뿐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36년 전 전주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이후 부모를 찾아온 캐서린 토프트 씨. 한국 이름 조혜정 씨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우연히 접한 A 씨는 자신이 36년 전 생후 보름 남짓일 때 잃어버린 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잠깐 한 5초 봤어요. 그 사진이 우리 딸. 좀 젊었을 때 지금 가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1983년 2월쯤 전주 효자동에서 발견된 혜정 씨. A 씨 부부가 살던 장소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시기도 일치합니다. 하루도 이제 팔은 처음이었어요. 얘네가 지금 몇 살인데. 자신의 부모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노르웨이로 돌아가기 전 만남을 갖고 싶다는 혜정 씨의 의지로 세 사람의 조심스런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핏덩이 딸을 잃어버린 뒤 36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부모. 다른 딸들의 사진을 꺼내 비교해보고 손가락, 발가락도 자꾸만 대봅니다. 사진 닮았지? 어디 닮았지? 닮았잖아. 자신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해 한때 부모를 원망했던 혜정 씨도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그 고민을 아무한테도 말 못하니까 부모도 얼굴이 다르고 친구도 얼굴이 다르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당연히 얼마나 서운하고 원망스러워 네. 부모를 했겠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직 유전자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A씨 부부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혜정 씨에게 한국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단서라곤 입양 전 보육시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모를 찾아 나선 조혜정 씨.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모두가 바라는 기적으로 이어질지 A 씨 부부는 경찰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